2013 한국음식 관광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셰프 명현지. 영국 런던의 유명 요리학교 르꼬르동 블루에서 공부한 후 두바이 7성급 호텔 버즈알 아랍에서 한식을 담당했던 그녀는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들어오게 되면 광고는 할 거고 그냥 여러분 쉽게 오늘 닭가슴살 메뉴 할 거기 때문에 닭가슴살 먼저 먼저 밑간이 제일 중요해요. 어떤 재료든 간에 밑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온도가 변하면서 이렇게 먹어 들어가면서 익는 과정이 속도가 차이가 없어요. 그래서 그런 채소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요리를 앞으로 전공한 학생인데 지난번 여름에 명현지 셰프가 특강하는 걸 한번 했었고 그때 너무 좋아서 또 다시 이렇게 배우러 왔습니다. 저는 양식 셰프가 되는 게 꿈인데 또 지금 받는 수업이 양식 수업이고 이런 수업 차근차근히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정말 멋진 요리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. 바퀴 분명 됐어?